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이 전진을 거듭함에 따라 서구 세계에서 랜드레이스가 도착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패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푸틴이 루안스크주를 함락하고 승리를 선언하면 국토가 황폐화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굴복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전황상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뜻이 저항과 반격에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건국 이래 가장 단결됐습니다. 친서방과 친러, 동쪽과 서쪽, 독재와 민주 등 여러 문제로 갈려있던 국론이 침략을 방어하고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결전으로 합쳐졌습니다. 젤렌스키 내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2021년 12월 젤렌스키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30%까지 급락했습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그의 협상력을 지적했고 러시아에 맞서야 한다는 이들은 그가 서방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젤렌스키 내각이 키우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하자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개전 초기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지율은 91%를 달성했고 현재도 8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에 끝까지 맞서는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선포한 총동원 역시 국민적 지지 아래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원령을 통해 전군의 규모를 개전 전 20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출혈을 감수한다면 100만 명의 대군도 충분히 동원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대군을 준비하는 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시 몇 개가 더 함락됐다고 러시아에 겁을 집어먹고 항복할 리가 없습니다. 당장의 반격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일 뿐 동원된 병력이 러시아군과 맞서 참패하거나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는 이상 이번 전쟁을 이어나가려 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도만 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대도시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이 시골의 평야입니다. 전쟁 전에는 인구 50만 명 안팎이던 마리우폴, 인구 30만 명이던 헤르손과 15만 명의 멜리토폴을 제외하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도시를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키우, 체르니우, 수미, 하르키우, 미콜라이우에서는 우크라이나 반격에 러시아군이 밀려났고 자포리자 크리프이리에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몰린 드네프로강 인근 대도시들 중 상당수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또 키우처럼 피해를 입었더라도 빠르게 복구 중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정밀 타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박살내고 있어서 인프라가 멀쩡한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전쟁이나 군사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누군가의 엉터리 자료만 믿고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올바른 비판과 주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연이어 러시아의 무능이 전 세계에 또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러시아군의 첨단 미사일이 오데사 해변가의 공중 화장실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특수 배변 작전을 하고 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떨어진단 것입니다. 물론 변전소나 군기지 등을 제대로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물자가 서방에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기뿐 아니라 기초 생필품과 건축자재 역시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수입이 차단돼 생산이 멈추기 시작한 러시아와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의 전황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기 전까지 러시아가 보여주는 회강 반조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허리투구였습니다.